이 도로 우리 집이고, 이거 우리 집이에요. 우리 집 담이죠. 담인데, 담 밑에가 이렇게 도로가 있죠. 도로가 있고, 요 도로 밑에는 아까 봤듯이 바위돌로 된 축대가 있어요. 축대가 있는데, 요 밑으로 하수 통로가 뭐가 있거든요. 하수. 그것은 저리 빠졌나. 그런데,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나한테 없이 축대를 밀폐를 시켜버렸어요. 여기 자국 있죠? 여기 옛날부터 있었던 거. 이 도로는 한 3, 4년 전에 저 위에 저 Y 기업 건물 지을 때 완도군청에서 이렇게 전부 시멘트를 도로를, 길을 이렇게 시멘트를 이렇게 내줬어요. 근데 이 축대가 우리 집 이렇게 온실을 내가 만들어서 거기서 작품을 하고 거기다가 나무를 해놨는데 그쪽에서 관이 들어오는데 여기 봐요. 그 금이 쫙 가지죠. 여기 이 공사한 중에서 하나도 금관대가 없어요. 하나도 금관대가 없죠. 이건 그 금가는 게 아니죠.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우리 담 쪽으로 우리 담 쪽으로 여기 또 축대를 싹 쌓아놓고 그 관을 갖다가 이쪽하고 저쪽하고 관을 심어놨더라고요. 그리고 이쪽을 우리 집 쪽으로 관을 하니까 이게 갔어요. 근데 저 Y기업 하수인이 사는 저 위쪽으로 하나도 근간이 없어요. 그리고 진동을 느끼고.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우리한테 독가스를 피우던 사람은 이 밑에가 큰 돌들이 있었으니까 그 돌 사이에다 파이프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. 아까 봤듯이 돌하고 돌 사이가 빗물이 다 빠져나게끔 시멘트를 바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었는데. 이 사람들을 요 도로는 그렇게 금이 가거나 그런 게 없어요. 그 축대가 어떻게 생겼냐면요. 여기가 지금 와해 하수인들이 세 집이 살아요. 그런데 저 사람들의 아까 그 도로 밑에 축대가 저렇게 생겼어요. 저렇게. 돌을 이렇게, 여기도 그렇죠, 여기도. 여기도 돌이 이렇게, 이거하고 똑같았어요. 돌이 이렇게 돼가지고 한 4, 50년 된 경관 축대가 도로 밑에 있었는데, 그 돌 틈 사이에다가 우리 집으로 향하는 스탠과를 갖다 꽂아놨더라고요. 근데 그 빗물관이면은, 빗물관을 꽂아놓을 필요가 없죠, 이런 데는. 아무도 빗물관을 꽂아놓지 않았잖아요. 근데 그 Y기업 하수님이 지금 그 Y기업이 그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우리 집에다가 세밀한 내장 초첨단 카메라를 놓고 우리 집을 감시하고 독가스를 보내고 그런다고 내가 계속 쓰니까 그 세컨 박스를 갖다 놓고 빈 공터에다가 그러더니 이제 거기다가 사람을 상주시켰어요. 그 거석을 하나 해놓고, 그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. 그리고 이제 날마다 막 이상한 그 인체 치명적인 그런 연기를 피우더니, 그 다음에는 저 돌과 돌 사이에다가 우리 집을 향하도록 스텐관을 갖다 꽂아놓는데 그 두 군데만 꽂아놨어요. 그러더니 저 사람이 그러고 죽었어요. 난데없이 갑자기 죽었어요. 죽고 난 다음에 돌을 시멘트로 발릴 필요가 있나요? 이런 걸?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도 여기다가 왜 돌을, 시멘트를 쫙 발랐겠어요? 이렇게 잘 돼 있는 벽도. 그리고 그 돌로 발라놓고 그 사이에 위장을 한 거예요. 하나님께서. 위장했다고 그래. 그 우리 집으로 향하는 관에 압력이 뒤로 빠져나가지 않도록, 이런 것을